다음 출전 선수는 경희대학교의 변세종 선수입니다. 지현정 코치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어제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63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음악은 가을의 전설. 플랫츠, 네, 시작 좋네요. 트리플 악셀, 아, 제가 한 발로 섰는데요. 아쉽게 넘어지는 실수가 나왔습니다. 세종 선수가 오른쪽 발목을 회복 중에 다시 좀 좋지 않아졌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트리플 토르. 네. 시합을 앞두고 계속 다치는 바람에 경기 결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번 3차 시합은 많이 회복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오른쪽을 많이 다치는데 네. 보통 랜딩을 오른발로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떨어지는 발이 오른발이다 보니 아무래도 체중 부하가 많이 되면서 부상이 오른발 쪽에 많이 오는데요. 변세종 선수도 똑같이 앞에 넘어진 트리플 악셀을 연습하면서 많이 부하가 가해져서 부상이 온 것 같습니다. 트리플 루프. 트리플렛츠 잘 살려냈습니다. 스텝 스퀀스 네, 좋네요. 이 점프에서 어떤 파워풀한 게 좀 느껴지는 선수 중에 한 명이군요. 네. 더블 악셀, 더블 토르. 변세종 선수 오늘 큰 실수는 없었습니다. 콤비네이션 스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플라이 시스템. 이 선수 우리나라 남자 선수들 중에서도 스핀을 잘하기로 유명한 선수예요. 변세성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표정 반해요. 오늘의 결과가 어쨌든 선수들 약 1년이 넘게 정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네. 변세종 선수가 1차, 2차 때 상태가 어땠는지 저는 알기 때문에 네. 지금 너무 잘 버텨줘서 고맙네요. 1차 대회 때도 가을의 전설의 음악을 프리스케이팅에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네. 같은 음악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 선수와 너무 잘 어울리는 음악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사실 결과도 중요하지만 모든 이런 스포츠 경기에는 과정도 중요한 거잖아요. 아 여기서 실수가 나왔죠. 네. 왼발이 살짝 닿았네요. 조금 높이 잘 살아났습니다. 공중 자세가 아주 곱고 바른 선수예요. 전 코치가 정말 함께 그 하나하나 몸동작 하나하나의 호흡에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자는 이문수 선수가 상대를 맡기는데 어제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63점을 기록을 했었던 변세종 선수. 오늘 약간의 실수가 나왔는데. 총점 191.27점으로 3위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실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 나왔습니다.